안녕하세요. 땅끄와 오드리예요. 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씬한 하체 만드는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땅끄와 오드리가 오랫동안 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하체 비만, 붓기 제거,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었던 동작들로만 엄선을 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치입니다. 그대로 한쪽 다리를 이렇게 펴주시고 다른 한쪽 다리는 접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은 쭉 펴주시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종아리를 잡아주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오드리처럼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발끝을 발목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후 깊게 내려갑니다. 잘 안 내려가시면은 호흡으로 다시 한번 깊게 후 해주시면서 내려갑니다. 잘 내려가죠? 네, 좋아요. 그 다음 다른 쪽 갑니다. 이렇게 반대쪽 다리로 발끝 펴주시고 그대로 호흡 천천히 내쉬면서 후 종아리를 잡아주시고 발목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억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은 지그시 살며시 눌러주시고 발목 이제 이렇게 접어주시고 호흡 깊게 내쉬면서 후 내려갑니다. 네, 살며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왼쪽 다리를 골반 앞에 이렇게 살며시 놔주신 상태에서 다른 한쪽 다리는 뻗어주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지면과 밀착되게 이렇게 해줍니다. 어깨와 상체로 지면을 살며시 지그시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여기 골반과 허벅지, 엉덩이까지 풀리는 매우 좋은 동작입니다. 네. 네,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천천히 이제 상체를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른 한쪽 다리 접고 발등을 잡아서 상체를 45도 정도 이렇게 살며시 숙여줍니다. 어깨 이렇게 힘 들어가서 당기시면 안 돼요. 어깨 힘 풀어주시고 발등을 그냥 손에 걸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이렇게 지그시 호흡을 천천히 후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여기 허벅지 앞쪽 당기는 느낌 들죠? 네. 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다리를 바꿔서 천천히 골반 앞에 이렇게 놔주시고 다시 상체를 천천히 이렇게 훅 누르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내립니다. 지그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후. 잘 안 내려가시면 유연성이 부족하시면 코로 숨을 깊게 들이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은 유연성이 좋아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상체를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까처럼 발등을 다른 다리에 발등을 잡아주시고 상체를 45도 정도 이렇게 숙여줍니다. 네. 앞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시원하게 들 거예요. 어깨에 힘 빼주세요. 네. 어깨에 힘 빼주시고 지그시 손을 발등에 걸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와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들어서 왼쪽 다리 무릎을 펴주시고 오른쪽 다리도 최대한 펴준 상태에서 상체로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뒤쪽 다리의 발 뒤꿈치는 살짝 떠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무릎을 최대한 펴준다는 거. 호흡을 천천히 후 내쉬면서 눌러주시면 네, 잘 내려갑니다. 좋아요. 여기 당기는 느낌 들었죠? 천천히 이제 앞으로 가슴까지 다리를 무릎을 빼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뒤쪽 다리 무릎은 최대한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그시 가슴을 무릎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만 네, 좋아요. 엉덩이 시원한 스트레칭입니다. 네. 네, 좋아요. 무릎 최대한 펴주시고 네, 이렇게 버텨줍니다. 호흡을 천천히 후
후 코로 들이셔서 입으로 내쉬면서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과 발등을 지면에 놔주시고 무릎을 지그시 잡고 상체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로 이렇게 앞을 민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세게 미시면 안 돼요. 근육으로 미시면 안 되고 어깨 힘, 팔의 힘 다 빼주시고 이렇게 엉덩이로 민다는 느낌으로만. 네. 좋아요. 호흡을 천천히 후 내주시면서 엉덩이로 누른다는 느낌, 민다는 느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뒤로 다리를 살며시 빼주세요. 이 빼줄 상태에서 무릎을 펴주시고 상체로 지면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그시, 이것도 세게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지그시 이렇게 숙여주시면 종아리와 뒤 허벅지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시원하게 무릎은 최대한 펴주세요. 잘 안 내려가시면 호흡을 깊게 들이시고 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상체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발을 바꿔서 반대쪽도 갑니다. 시험 모양으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고 상체로 마찬가지로 호흡 내쉬면서 후 천천히 눌러줍니다. 네, 좋아요. 무릎을 펴주는 게 포인트예요. 최대한 펴주시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당기는,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하체 부종도 빼주고 아주 다리 라인 만드는데도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가슴까지 최대한 늘려준 상태에서 그리고 발 뒤꿈치 세워주시고 최대한 상체를 가슴에 얹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코로 들이시고 후 내쉬면서 여기 엉덩이, 이쪽 엉덩이 특히 여기 당기는 느낌,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드시죠? 네. 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과 발등을 지면에 놔주시고 무릎을 잡아준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줍니다. 좋아요. 시원하게 여기서 포인트는 엉덩이를 뒤로, 엉덩이를 앞으로 살며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기 골반과 하체 전체가 시원하게 풀립니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천천히 뒤로 앉아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지면으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후 앉아준다는 느낌 아주 좋아요. 잘 안 내려가시면 유연성이 저처럼 부족하시면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들이셨다가 후 내쉬면은 유연성이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여기가 시원하죠? 네. 하체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골반도 교정되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모아서 천천히 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산 모양. 그 상태에서 이제 발 뒤꿈치를 최대한 지면에 붙인 상태로 어깨로 지면을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눌러줍니다. 무릎이 이렇게 굽히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후 지면과 어깨로 지면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상체와 어깨로 네 다시 호흡을 후 좋아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종아리와 뒤허벅지가 잘 풀렸을 겁니다. 이렇게 누워주세요. 천천히 누워서 왼쪽 무릎을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가슴 쪽으로 쭉 시원하게 당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건 상태에서 다른 한쪽 다리는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쭉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만 호흡을 천천히 후 내쉬면서 그리고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준 상태에서 종아리를 감싸고 몸통 쪽으로 살며시 호흡을 내쉬면서 당깁니다. 후
후. 좋아요. 최대한 무릎을 펴주셔야지 여기 뒤 허벅지랑 엉덩이,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당길 겁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오드리처럼 무릎을 안 세우고 하셔도 돼요. 여기가 시원하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옆으로 누워주세요. 천천히 옆으로 누우셔서 여기 발등을 잡고 이렇게 발등을 엉덩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며시 지그시 어깨에 힘을 빼고 당겨주세요. 목을 이렇게 꼿꼿이 세우시면 목 운동이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목을 편하게 놔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괴고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네. 네.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 앞 허벅지에 정말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앞 허벅지 푸는데 좋은 스트레칭.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누워주세요. 누워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서 감싸주신 후에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거는 여기 뒷허벅지와 엉덩이가 이쪽 부위가 시원하게 풀리는 하체 스트레칭이에요. 지그시 호흡을 다시 후 깊게 내쉬면서 당겨주시면은 좀 더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무릎을 세워주시고 저처럼 다리를 쭉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종아리를 감싸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호흡을 내쉬면서 후 당겨줍니다. 오드리처럼 무릎을 세우지 않고 당기셔도 괜찮아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안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지그시 호흡을 다시 내쉬면서 후 다리에 힘 빼주시고 네 무릎 펴주시고 여기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은 다시 누워주세요. 옆으로 저는 이렇게 앞을 봐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발등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발등을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어깨와 팔에 힘 빼주세요. 거기 어깨 팔 힘 들어가신 분들 네, 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그시 호흡 내쉬면서 지그시 당겨주세요. 아주 좋아요. 시원합니다,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누워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감싸주시고 양손으로 무릎을 굽힌 채 골반을 열어준다. 다리를 벌린다는 느낌으로 자, 좀 아래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골반을 열어주세요. 골반 전체, 하체 전체에 정말 시원한 스트레칭입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개구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여기가 다 시원하게 다 풀려요. 그 다음 이제 호흡 내쉬면서 후 다리를 쭉 펴보세요.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호흡을 천천히 다시 들으셨다가 후 내쉬면서 다리를 쭉 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골반이. 네, 여기까지 천천히 다리를 모아서 롤업 이렇게 굴러서 뿅 이렇게 올라옵니다. 와, 정말 하고 나면은 여기 하체, 골반, 붓기까지 막 싹 빠진 느낌이 들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스트레칭 하시면서 편하게 일지나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땅크와 오드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